요즘 가수들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음반 판매량을 살펴보는 방법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터넷 속의 나만의 공간인 싸이월드 미니 홈피의 배경 음악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고 있는데요. 신인 가수 장니인의 노래가 지난 한달 동안 싸이월드 미니 홈피 배경 음악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곡으로 선정됐습니다. 9월의 신인으로 선정된 장니인 함께 만나보시죠. 가수 장미인이 지난 주말 서울 서대문구 SK 커뮤니케이션즈 사옥에서 진행된 9월 디지털 뮤직 어워드에 참석했습니다. 장미인이 도착하기 수시간 전부터 그녀의 특급 인기를 반영하듯 멀리서부터 온 팬들이 시상식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장미인은 데뷔 타이틀곡 타임리스의 인기에 힘입어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신인 가수로 기록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在我出道之前，我真的没有预测过我的人气会这么快就这样上升了。但是我在出道之前，我非常希望能够得到大家的支持和喜爱，所以我现在一直在努力。시상식이 진행되고 난후 장미인은 현장에서 축하해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친필 사인을 담은 CD를 직접 선물했습니다. 지난달 9일 첫 등장한 장미인은 데뷔 후 16일 만에 음악 프로그램 순위 1위를 차지했는가 하면 멜론 스트리밍 차트와 다운로드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올랐고 멜론 뮤직비디오 차트 4주 연속 1위에 등극하는 등 각종 음악 관련 차트에서 정상을 달리며 놀라운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因为我一直非常喜欢 R&B 风格的歌曲，所以我以后一直会唱 R&B 歌曲的风格。 然后，因为我比较喜欢，我希望尝试一些加入中国特色的歌曲，然后和 R&B 的结合。我希望尝试这种风格，感觉肯定会非常的有趣。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맹활약을 하고 있는 신예 장미인. 데뷔와 동시에 국내 가요계에서 주목받는 신인임을 입증한 장미인은 더 큰 무대인 한류 무대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